5남매 중 부모 곁에 사는 딸만 셋. 참 정겨운 모습이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아들 소풍 보내는 엄마. 김밥을 벌써 몇 줄째 싸는 건지 모르겠다. 예쁜 햄치즈 샌드위치도 완성. 이 새벽에 벌써 두서째예요? 두서째. 바다에 나가는 아빠와 남편, 그리고 언니들까지 아들 소풍 보내는데 생각나는 얼굴이 더 많다. 그런데 울릉도 김밥엔 특별한 맛이 들어가는데 바로 명이장아찌. 나물섬 울릉도답다. 새벽 4시, 강덕씨의 바다 수업은 지금부터다. 바다 선생님은 일기예보를 들어도 조업을 미리 결정하는 법이 없다. 새벽마다 직접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보고 바다에 나갈지를 결정한다. 사위가 익혀야 할 평생의 습관이다. 빨리, 그래. 많이 부는데 바람이 좀 그리고 북서풍 같더라고. 연변이 내려가 보이더네. 남서풍이나 뭐 남동풍 같은 뭐 또 한번 이제 그래 보겠는데 바람이 북서풍이. 아 모르겠다. 올라가자. KBS.